여러분 페이트를 내가 할 수 있는 예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멘트가
동안에 주위에서 나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시 한번 우리 안드레아 선생님의 멋진 음악 비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가겠습니다. 이제 소문, 소문이라는 건 수학적 문법과 비슷합니다. 우선 내가 좋아야 돼.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좋고 유익하고 상대도 좋았을 때 이것을 신학자들은 소명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다 좋은데 다 너무 힘들어. 그 소명이 아닙니다. 네. 노동입니다. 노동. 네. 노동. 두 번째, 나는 너무 신나. 내가 다른 것마다 다 좋아. 나는 되게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성실한데 다 좋아. 답답한데 신들어서 나는 신나.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나도 신나. 옆 사람 보세요. 너도 신나. 너도 재밌고 내 영혼이 너도 있고 조금만 해도 일하고 하고 이렇게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열심히 살지마 그런 사람도 있잖아. 네가 가는 곳에 죽음이 되니까 그들은 침묵세에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너무 속격적으로 하나를 정질 것 같은데 본인이 또 하는 지금 이것도 나중에 하나님이 계산합니다. 너에게 천성적인 성격과 단련에 다 좋은데 확 미치어가지고 그리고 움직임을 확 그러지 마냐 그러지 말고 이럴 수 없고 만나 손에 손 잡고 벽을 사람의 손을 잡아 쓴다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동시에 사람의 손을 잡아 손 잡아보세요. 손을 잡아 함께할 때 모든 것은 가능한 것이다. 이번에는 육상곡으로 저기 사랑하는 그대입니다. 그대여 집단을 부족하지 마시오. 언젠가는 너의 아내와 너의 남편에게 헤어지게 될 것이오. 이 이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만나고 헤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너의 아들과 딸을 수녀원과 신학교로 보낼 때도 그러시고 신학교도 유학을 할 때가 없구나. 내 그대 자식이라고 자식을 떠나게 되었나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 품에서 갈증고기를 느낄 것이고 또 가난해지게 될 거야.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인생은 갈릴레아 호수처럼 시원한 것만도 아니고 오늘 쾌적하고 좋은 것이 스산한 바위에 공포의 무시에 있듯이 또한 오늘 스산하고 어두운 것이 아침이 되면 태양과 함께 새 종달새 소리가 울리듯이 너의 잠수는 태양이 없다. 그리고 인생이란 좁기도 하지만 너는 산책이 아니야. 누군가 내 옆에서 넘어질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너 또한 언젠가 넘어지게 된다는 나의 아이. 아이야, 불교의 출가라고 있지. 한순간을 떠날 준비를 해야 돼. 아, 좋아요, 없어졌다. 천만 풍덩이 하자. 너는 떠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아이야. 거기서 충전하고 그리고 네가 준비해야 될 것은 미안하지만 이별이다. 너는 떠나고 너의 아내도 떠나고 너의 남편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반대로 넘치게라. 그리고 그 틈에 그 너는 슬픔의 틈에 나를 챙겨. 너는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내가 너를 창조해. 난 예수. 이제 너가 할 것은 나를 부르는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당신들이야. 그러면 내가 다시 너의 자녀와 너의 인생과 너의 길을 돌려주리라. 나부터 찾아와 말이야. 정리하고 나에게 오지 말고 나에게 와. 그리고 정리가 돼. 이 놀라운 글을 18세 소재에 썼다는 게 이해합니까? 네, 이 글은 예비신학교 다녔던 수원교구 신학생이 수원교구인지 모르겠어요. 수원은 원주 춘천 수원 인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원주교구 신학생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그대에게 그 헤드폰에서 작사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작사가 신학생 시절에 쓴 글입니다. 그리고 같은 주창을 한 채 굳이 수업해요. 같은 주창단은 수원 신학교에서 만든 신학생 주창단으로서 1990년에 창단되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창단에 저를 하나님께서 입으셔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신학생들 다 신고되고 처음 시작해서 갓등단이 붙여가지고 주창을 해서 옛날에 영광을 얻고 저는 아쉽게도 신부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1,2,3년 내려서 신학생들이 이 같은 주창단 노래 음반 CD/USB를 들으면 이 음반을 공유하는 걸 생각해 연어가 돌아가야 하고 힘들 때마다 찾아내는 이 음반들을 들으면서 내가 신 예수 이렇게 되는 신의 축제 하늘에 태양을 못하더라도 현정수 신의 하늘 당신은 나의 모든 그리고 후배들이 계속하면서 벌써 낙사주라는 33년을 맞이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20살이라면 33살이고 그때 저같이 27세는 60이 되었습니다. 이 음반 지금 수원신학교 주년 원주교통이라고 포함이 되죠. 그가 18세 때 쓴 글 이런 뭐 인생의 상들인데 누가 좋겠어요? 하늘이 아까 어린 신학생에게 주는 글입니다. 잔잔하시면 고 가늘을 사랑
우리가 농기를 말하는 코리시라는 단어의 코를 시인하고 있답니다. 저희가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튼튼하게 놓고 강해진다면 슬픔과 어려운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참 좋죠? 네. 우리 아들들이 만들어 손가락이 부자가 됐고 손가락이 신부가 돼서 지금은 아주 곳곳에서 사제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 이런 마음도 누가 좋겠어요? 하나님이 좋고 우리 부모님들이 주신 겁니다. 우리 아시만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여 오늘날에서 어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다만 저에게 고객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여 내가 가는 길에 원수가 많습니다. 나는 곧바로 썼는데 그 트로트 내 인생에 티끌을 보내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그 태클을 발판으로 만들어 살게 하소서. 용서하는 용기를 주시고 인내의 힘을 주시옵소서. 작사 최민순 사도요한 최민순 신부님 네. 돌아가셨죠? 옛날 일이죠. 그래야 40년보다 40년 정도 썼는데 살아계셨으면 100살 정도 되셨을 겁니다. 서울 가톨릭 대학교 학장 신임이셨고요. 최창훈 주임님, 백민관 신임님, 김선 주임 스승이기도 합니다. 또 저희들의 스승이기도 하시고요. 이분이 구반국대 쓴 글이 주여 오늘날의 길에서라는 시를 제가 곡을 붙였던 곡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93년도부터 신상과 형제를 이렇게 해서 수의 공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 12명과 함께 거의 한 200여 개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저 벌려고 많이 썼어요, 돈. 12명을 일으키고, 그 이어서 인원주사, 사업팀들, 프레젠트, 제이팜, 지금은 120여 개 팀이 넘을 정도로 활발하게, 동시 저녁에 이 시간에 저뿐이 아니라 한 100여 개 팀들이 음악 피션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계속 바쁩니다. 네, 제 발길을 걔네들이 빼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팀은 100팀 100개 안 되는데 부르고 싶은 성당이 많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팀사와 안전한 성당이 아니라 요즘 17이라고 30대 중반의 젊은이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춤까지 추면서 잘생긴 예쁜애들이 이명욱처럼 김호중처럼 그런 있어요. 빼거리를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또 그 밖에 저의 손배로서는 김정식 노재령님이 정말 시인처럼 아주 잔잔한 호수처럼 여러분들 따뜻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 생활성과 복음성과 쳐보시면 여러분들 가끔 그렇게 시안돼서 하시고 불과 불만의 진리는 그때 또 불러주세요. 신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노래 니체 짜라투르스탄 이렇게 말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보았고 거기서 한번 해봤습니다. 주여 오늘 나를
실패하시는 훈련하는 날에 있으면 여보게 나는 새로운 사실이 임하게 나왔다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때를 무게를 하고 실망할 때 용기를 내고 흥행으로 생각하면 모두 이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용기를 주신 우리 안재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규 음악 시험은 끝났습니다. 이제 노는 시간입니다. 이게 끝나지 않나? 박수! 자, 음악을 좀 풀고, 자, 박수를 좀 주시고, 또 발표해서, 여기 미취의 음성이 특성인데요. 함께 연결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 명의 가수가 나오시겠습니다. 한 분 한 분씩 박수 쳐 주시고, 먼저. 하얀 나비 김정우 씨, 박수하겠습니다. 안동역에서 신성 씨, 반갑습니다. 김자리 남진 씨, 반갑습니다. 이연아의 김경수 씨, 반갑습니다. 뒤에 어면스, 반갑습니다. 유식초, 반갑습니다. 대리 김경수야. 자, 이분 다 드리고 신성 사회장 모셨습니다. 이따가 저희 드리고 나는 말씀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신나게 물어보니 좀 더. 음악 시험 끝났고, 소풍이 하셨고, 자, 앞에 차 한 잔 하세요. 알레르기 성신이 막걸리. 오늘 잡으세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말씀과 기대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티고 살아야 돼요.
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셨어요? 네. 저는 이제 오면서 이제는 스펙사 이런 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힘과 동의를 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주셨는데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못하고 때로는 말하는 사람을 할 수가 없는데 반성의 시간을 됐습니다. 그 시간에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송탄도는 예수님을 알지 않고 아직 성경하는 때인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엄청나지만 그 사랑을 했지 않은지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속상의 신인데 여러분들이 알아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런 능력들을 주셔서 해야 할 수 있게 좋은 그 인도 기존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또 두 시간 동안에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텐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주님 함께 이명희가 들어서 이명희 씨가 들어서 다니고 왔죠. 바람 Yeah.
스페인 신성 안정이 힘든 이 방송 중에서 우리 안성대의 발전을